딸기, 귤, 샤인머스켓 등 과일에 달콤한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서 먹는 이것. 요즘 인기가 좀 장난 아니라는 탕후루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도 최애 간식으로 꼽힌다는데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고 라는 뜻의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예요. 레시피도 간단해서 이 정도면 나도 만들어볼 수 있겠지 하고 너도 나도 직접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도 하고요. 온라인에는 탕후루 빙수, 탕후루와 에스프레소를 합친 탕스프레소, 탕후루 마카롱, 탕후루 하이볼 등 탕후루를 활용한 이색 메뉴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탕후루 해시태그 언급량은 12만 개가 넘을 정도인데요. 워낙 핫하다 보니까 탕후루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한 자영업자 카페에는 탕후루 교육이나 창업에 관한 문의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하고요.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한 탕후루 매장에서 주 6일에 월급 375만 원으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5개월 만에 점포수가 50개에서 300개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탕후루가 이렇게 인기 있는 만큼 주변 상인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습니다. 탕후루를 먹은 뒤에 설탕이 잔뜩 묵은 꼬치와 종이컵을 가게 주변이나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가게에서는 탕후루 반입 금지라는 공지문을 내걸기도 하고요. SNS에는 한 누리꾼이 탕후루 꼬치가 가득 담긴 쓰레기통 사진을 공유하면서 환경 생각하자면서 이게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6분 전에 문자가 왔네. 쓰레기 잠금 해제 좀 해줄래? 내가 처음으로 너한테 공손하게 얘기하는구나. 코드콘스트가 이렇게나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 바로 금욕상자에 스마트폰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금욕상자는 상자 안에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을 넣고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담배, 과자, 초콜릿 등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은 무엇이든 넣을 수 있고요. 설정해 놓은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나 자기 통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금욕상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욕상자를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이미 수백 건의 후기가 달렸고요. SNS에서는 스마트폰 디톡스가 재밌어 보인다는 글에 약 17만 명이 공감의 반응을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을 확인하는 테스트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드콘스트의 금욕상자 도전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면 바로 실패할 것 같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컴퓨터를 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금욕상자, 우리나라에서만 인기를 끈 게 아닌데요. 과거 일본에서도 한 대학생이 올린 금욕상자 추천글이 18만 명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런데 이 금욕상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강제적인 도구를 사용해 일정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독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집중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탕후루 모두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우리 맛있게 먹고 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예,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